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하나님입니다.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깔 중에 애매모호한 색깔이 있습니다. 회색입니다. 회색은 흰색과 검정색을 섞을 때 회색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흰색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이라고 얘기하고 또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선이라고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러나 검정색은 불이요, 악이요,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흰색과 회색이 섞인 그 회색에 그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그 회색을 보면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선과 악이 있고 또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죽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고 그 회색지대를 다른 말로 애매모호한 그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회색지대로 끌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잘못 결정하면 우리의 삶은 검정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의가 나타날 수 있고 죽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회색지대에서 올바른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흰색으로 갑니다. 생명으로 가고 정의로 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회색지대에서 우리의 그 판단, 우리의 결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지금 흰색도 아니고 또한 검정색도 아닌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입니다. 제가 미리 답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회색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회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회색지대에 있는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회색지대의 모습으로 회색의 모습으로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중에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남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본문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1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되냐면 바울이 지금 공회에 또 유대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은 로마 군인 1,00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니까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유대인이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려둘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문을 모르는 천부장, 즉 히브리 말을 모르는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채찍질을 하려고 하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백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군인이 됩니다. 그러게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지금 바울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채찍질은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납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납덩어리에 맞으면 살점이 찢겨나고 뼈가 부셔졌습니다. 그러게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인들은 채찍에 때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로마법에 그만 채찍으로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바울에게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부장에게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는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내 시민권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살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있으면 살아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의지를 갖고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똥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도 똥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뭐냐면 자신의 목숨이 구한 겁니다. 그러게 그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행동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색지대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또 있습니다. 바울에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점치는 자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다 그 점치는 자를 데리고 있던 그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돼서 바울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법정에서 바울을 죄로 인정하고 심하게 때렸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죄수들이 탈출을 하니까 그 감옥을 벗어나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탈출하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자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라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감옥의 책임자가 바울을 정식으로 석방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책임자가 그 죄수를 잃어버린 그 간수를 용서해 줍니다. 죽지 않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됐습니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감옥의 책임자가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석방시켜주었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죽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생트집을 부립니다. 어떤 생태를 부리냐면 그 감옥의 책임자에게 나는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나의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때렸고 내가 감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때 나를 모시고 나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모든 일이 끝나서 감옥을 나가기 직전입니다. 감옥을 나가기 직전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 앞에서 잘못을 빌고 나를 모시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의 책임자는 바울의 요구대로 행동합니다. 바울이 지금 뭘 보여주는가입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겁니다. 바울이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 자신을 석방시켜 주었고 자신이 세례 준 자를 죽지 않도록 해준 그 감옥의 책임자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로마 시민권으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것도 언제? 감옥을 나가기 직전에. 그러기에 이런 바울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는가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왜 그가 매를 맞기 전에 로마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도 똑같은 사건인데 채찍에 맞기 전에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먼저 이야기한 이유를 우린 알지 못합니다. 그 속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행동이 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검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에게 회색지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에게 관점을 맞추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하시는 과정 다음에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하나님이라 아니라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애매모호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도 애매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그 목적지로 인도하신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0절입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지금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공회라는 건 산헤드린이라 그러는데 유대인 7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고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준사법기관입니다. 자,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귀족들이 있는 그런 재판기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회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성전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구조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순서로 되었냐면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애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애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애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경고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 뜰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산헤드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게 지금 그를 공회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 공회 자리는 어디냐면 제가 좀 전에 소개드렸는데 유대인 남자들과 제사장들 가운데입니다. 거기에 지금 바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천부장에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합니다. 천부장에게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게 이방인입니다. 당연히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성전 바깥 이방인들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로마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너희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금 조사하려고 그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의 자리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회색지대라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남자애들이나 공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이방인들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애매모호한 사람입니다. 회색지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있어야 할 자리가 바울에겐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는 그 입으로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입으로 분명히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의 자리를 찾아보자고 하면
바울의 자리인 성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껏 가야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의 뜰, 그 자리도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것,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인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도 받고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매모호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심판한 빌라도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을 잘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 때문에 예수를 죽입니다. 빌라도는 애매모호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색지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라는 것.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라는 겁니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왕으로 진리로 증언하고 있는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왕인 것을 믿고 내 말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논쟁을 할 줄 알았습니다. 토론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적으로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인물보다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순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아니냐를 갖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이런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지한 대화를 한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 바로 빌라도 총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만난 예수 하나님은 참으로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가 믿고 따르던, 그 철학적으로 보던, 로마 신에서 보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포박줄에 묶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남루하고 찢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더럽고 뭉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깊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눈동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난과 절망의 표시로 그렇게 빌라도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겉모습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 예수의 말이 진리고 그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빌라도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마친 후에 뭘 갖고 오라갑니까? 물을 갖고 오라갑니다. 물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 일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가 정말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재판했다면 손 씻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인을 죽였는데 잘못된 걸 죽였는데 못하러 자신의 손을 씻을 수 있는가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애매모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의 회색지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애매모함과 회색지대에서 잘못을 판단할 때에 그는 인류 역사에서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그가 가장 인간으로서 부를 수 있는 이름 중에 대명사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죽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는 그 치욕의 대명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빌라도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최고의 하나님을 한순간에 만난 그가 그 애매모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욕에 떨어진 나락에 떨어지는 한 인간으로 전락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모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현실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신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애매모하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애매모하게 나타나실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 하나님은 배가 고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아픔을 나눈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애매모호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애매모호하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지치시고 힘드시고 괴로워하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를 왕으로 진리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의 죽음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일 때, 진리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이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그리고 저 들판에 있는 들꽃을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에 핀 그 풀에 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너희가 믿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우리 교회 잔디가 있습니다. 그 잔디에 때가 되면 민들레가 핍니다. 질갱이가 핍니다. 토끼풀이 핍니다. 여러분 민들레 필 때 정말로 그 색깔 아름답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나가보시면 토끼풀이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디는 녹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녹색이 되기에 우리는 그 들풀, 들꽃을 기계로 밀어버립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정말로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색깔 잔디는 녹색이 돼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녹색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떤 행동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 가난, 염려, 공포, 질병은 들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없애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려고 우리가 지키는 잔디밭에 그 그린 색깔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깎아버리고 우리가 없애버리고 우리가 제거하려는 그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투박한 현실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서 찾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인종적 문제를 또 갖고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를 믿습니다. 영을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의에서 나는 예수의 부활을 설교했다, 선포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이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없다는 겁니다. 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재판 자리가 싸움 자리가 됐습니다. 대판 싸우는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을 누가 했는가입니다. 누가 시작했는가입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럼 왜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내버려뒀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겁니다. 재판을 파탄내게 하라는 겁니다. 재판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이간질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매모호한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매모호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왜 지금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11절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까지 너에게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로마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너가 증언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간질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싸움 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싸움질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 바울이 애매모호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싸움 붙일 수밖에 없지만, 성경이 나중에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애매모호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로마 법정에 설 때까지 애매모호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과 사도행전 22장에 그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색지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냐? 너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로마 법정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애매모함에서 명확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16장과 사도행전 22장에 그 애매모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회색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십니까? 들의 풀과 꽃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 현실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애매모호하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 목적지에서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은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